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38세 개해생 돼지띠 요띠도 괜찮고 또 39 임술생 개띠 임술생 개띠가 올해 운 자체가 좀 안 좋거든요. 그러는데 하반기에는 좋아요. 38 개해생 돼지띠하고 임술생 개띠들이 올해가 좀 가을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가 좀 대박이 나는 해운년이고 그 다음에 47 갑인생 범띠들 아유 너무 좋아요. 이 사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. 47 가지신 분들은. 근데 이게 운이 너무 좋다 보면 비운으로 돌아가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예방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쉬운 일곱 용띠들, 갑진생 용띠들. 올해가 구상이 참 많은 해예요. 올해 경자년에. 특히 올해가 쉬운 일곱 성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집 갖고 많이 요사를 부리는 해우냐. 집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뭐 허물어서 다시 짓는다든가 아니면 집을 새로 산다든가 집을 있는 집을 팔아갖고 새로 산다든가 이런 거가 요사가 많이 있는 해운년이니까 요거를 잘 생각을 해갖고 판단을 잘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손해를 많이 봐요. 그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. 쉬운 일곱. 47은 괜찮아요. 근데 쉬운 일곱 용띠들, 갑진생 용띠들은 요사가 많은 그런 해운년이라 이거를 좀 그런 일이 있다면은 뭐 집에 어른들이 계신다든가 아니면 집으로 인하여 일이 생겨갖고 뭐 새로운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하고 상담 좀 잘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. 쉬운 일곱. 그리고 또 60대에 가서는 62세 기해생 돼지띠하고 65세 병신생 잔나비띠들이 보면은 하반기에는 좋아요. 10월부터 10월 상달이라고 그러죠. 10월 상달부터는 좋고 초반에도 좋아요. 초반에도 좋은데 그래도 하반기에 가서는 더 좋고 그 다음에 65세 병신생 잔나비띠들이 변화가 좀 많이 있는 해운년이라 문서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직장을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되고 왜냐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70대에서는 74세 정해생 돼지띠나 77세 아까도 갑신생 잔나비띠들 마지막 올해 운이 들어왔으니까 뭐 재물이 있다 그러면은 재물 내 재산을 좀 지키고 자손들한테는 절대 주지 마세요. 왜냐면은 죽고 나면은 자손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앞으로도 찾아오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누워갖고 똥 치러더라도 내가 재물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자손들이 다 찾아오게 되거든. 그러니까 절대 주지 마세요. 총 운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해운년은 아니에요. 근데 운이 좋아서 뭔가를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그 신종 코로나 뭐 바이러스 이게 침범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게 잠시 또 계획을 세워놨던 것들이 다 무산될 수가 있고 그래.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가서는 괜찮죠. 지금은 안 돼. 이해 때문에. 응.